네, 아시고 조립 불량학단의 아주 멋진 시전 공연을 보셨는데요.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서기 2024년 도굴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북한 정권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정발전기원법회를 봉행하고 있나이다. 오늘 법회 인원공덕으로 도정이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하여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되기를 부처님께서 가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도불협의회가 주관하는 기원법회를 통해 사부대중의 신심이 충만하여 불국토 건설에 정진하고 정진할 것을 소원합니다. 거듭 발언하옵나니 부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세계 평화와 국운 융창이 함께하여 이 나라와 충청북도가
장애와 고난 없이 국정과 도정의 사업들이 원만 성취되게 하옵소서. 사부 대중들의 소구 소망이 부처님의 원력 안에서 이루어지길 앙망하나이다.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서가 모니불, 나무 시아론사 서가 모니불. 대한민국 중심에서다. 충청북도.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영환 도시장님께서 보면 세리회에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그 도지사님들 다 모임에서 항상 그 중심에 이끌고 계시는 것을 제가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께 이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충청북도가 발전해야 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나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그 종교회의에 충청북도 모든 스님들께서는 다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라고 도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형이 거하고 단풍이 짙게 물들어가는 개시의 계절 늑가를 맞이하여 오늘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고정 발전 기원 법회에 참석해 주신 충북 지역 여러 시군을 대표하는 대덕 큰 스님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장소를 제공하고 이 장소 만들어 주신 김영환 충청북도 지사님과 그리고 도의회장님, 의원님, 국회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충청북도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오늘 참석하신 충청북도 불교연합회 회장단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불교연합회 회장의 사무처장 저는 이원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에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비용이 지원을 주기에 미역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많았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로를 지켜봐 주시고 충청북도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우리는 응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HB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들. HBM. 그것은 세계에서 만든 반도체 가운데 가장 집적 용량이 크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반도체인데, HBM. 하이 밴드 메모리의 준말입니다. ChatGPT라는 AI 반도체, 그러니까 금방 여러 가지를 검색할 수 있는 그 AI 반도체의 핵심 칩인데 현재로서는 그 칩의 70%를 청주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아직 삼성도 그걸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1등이 삼성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로 갔는데 이천에 있는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청주공장에서 만들고 청주공장의 공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한 군데만 우리 충청북도에 투자하기로 결정된 것이 20조 원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 되고 난 뒤에 충청북도의 투자가 54조가 됐습니다. 54조. 제가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랑하기 어려워서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보여드려요. 충청북도가 너무 일을 잘한다고 상을 많이 받았는데 며칠 있다가는 환경대상을 우리 도에 하늘공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만드는데 스님들이 잘 기억 못할 것 같아서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거하고 김용환이 선 받는 거하고 어디가 많은가 보자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중심에 보호해라. 중심에 부처님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 중심에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의 보호가 계시다.
부처님은 자비가 되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앙사원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자연, 충청북도의 천연 사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덕사에 있는 은행나무가 천연된 은행나무가 말하고 있고, 봉림사에 천연 넘은 느슨나무가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낙동강, 한강, 금강의 발원지가 되는 그런 산은 소미산, 그것이 천안봉인지 문장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있고, 법주사가 계시고, 정덕 스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물의 중심이 물의 중심이 낙동강, 한강, 금강의 발원지가 거기에 백복같은 단전같은 거기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원호스님 오셨나? 원호스님 어르신 저기 계시네. 그 공림사의 뒤에 낙양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아시죠? 낙양산. 그것이 법주사의 마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라 경문학 때 지은 집입니다. 저 절이 타가지고 두 번 6.25 때 타고 임진왜란 때 탔지만 저거 다시 중관한 건데 영국사는 가야사는 반야사는 법주사는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 천년 사찰이 준비한 백두대간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고 물이 다 여기서 나가면 충청북도 아까 그 표 다시 올라가면 송주댐이 우리나라의 서울, 경기, 인천에서 먹는 물의 70%를 거기서 공급합니다. 서울에서 물 한 잔 먹으면 70%가 충주에서 가는 것이 간단한 거죠. 대청호의 물이 98%가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의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한다. 하루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충청북도가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국민이 살 수가 없어요. 대혼란. 물을 가지고 있고 천년 사찰을 가지고 있고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쓴 우리이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투자가 늘어나고 충청북도가 더욱 발전할 것이며 전국에 있는 공항 가운데 충청북도만 400만 곳까지 계속 늘어나 다른 데는 공항이 유지가 안 되고 승객이 줄고 예산이 낭비되는데 여기만 지금 판주로가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이거는 도지사가 뭘 일을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바다가 없다고 자조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았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고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는 것,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다는 것,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불교 사찰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 말이지. 충청북도는 불교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구나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제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가던 관광지가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속리산 법주사를 옛날에 신혼여행 갔던 거예요. 그리고 천년 사찰이고 유네스코 그거고 법주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개입할 놓을 수 없습니다. 법주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땅이나 법주사 땅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호텔을 짓을 데가 없어요. 스님은 거기다가 뭐 몇시면 그 우상이 대한테 와서 지라고 하시지만 기업들이 자기 땅에 하는 데다가 그렇게 비밀을 보고 드려서 호텔을 짓기가 없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송리산 법주사가 와서 자기 호텔이 없어요.
제대로 된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와서 좌지나 그 옷이나 그러니까 와서 아스마가 전해라는 사람이었지. 계산분이 인구가 15만이라는 계산 보안공군의 인구가 3만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계속 아스마가 일어나서 계산분이 뭐라고 아니 그 보험을 수준이 어디 없습니까? 보험 수준이 어디지? 지금 계산분 아니 보험 인구가 얼마나? 3만 600명. 3만 600명 줄었어요. 소비사업자들하고 충청국제박람회 정관역이 있다고 했지만 이 열편의 이름 이거 한번 바꾸겠습니다. 저 이조정원 어떻게든 이거를 충청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얼마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또 주민들이 뭔가 일자리가 생겨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 문교계와 우리 수정도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수정도는 더 잘 사는, 더 발전하는 그런 데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도정과 이 문교계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그 원래 없는 거니까 욕심부리 큰 게 없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어제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고향에 갔는데 손주를 보러 고향에 갔는데 계산에 손주들이 내려와서 갔는데 아들이 20분씩 지금 농촌에 왜 죽는거지? 하도 불을 쏴지가 냄새 때문에 나는 냄새가 계속 나겠어. 뭐 때문에 불을 쏴지? 지금 내내 불을 쏴지 주정부에서 고추 때는 그런거 고추 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달 전에 상당공원에 제가 갔습니다. 청주에 상당공원 갔는데 그날 비 오는 날인데 저 기대 있습니다. 저분들이 뭐하러 오신 분들이냐? 급식을 한다니까 짜장면 급식을 한다니까 천 명이 모였습니다. 충청북도에 밥 굶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 공양을 안 하고 우리가 자빈이 부처님 자빈이 무슨 도정이 무슨 중심에서는 이런 거를 하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밥 굶는 노인은 없어야 된다. 잔소리하지 말고 없어. 두 번째, 충청북도에서 종이 굶는 노인들 없어야 된다. 하루에 많은 날 있으면 밥을 먹는데 그 밥을 굶어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이 줄을 서면 나라 그런 도가 1등을 하면 뭐하고 상을 받으면 뭐하고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하는 바퍼라고 이걸 붙였습니다. 일하는 바퍼 일하고 밥 먹자. 그래서 한 시간 일하면은 만 원 됩니다. 만 원 가지고는 한 끼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씩만 일하자. 95세 된 어르신들도 다 한 시간씩 고수도 칠 수 있는 힘과 머리만 있으면 한 시간을 일할 수 있지 않냐. 저 마늘 꼭지 따는 거, 쪽파 다듬는 거, 양파 껍질 벗기는 거 한 시간 할 수 있지 않냐. 한 시간 일하고 만 원 받는 여러분 여기 다 아시겠지만 도시농부라는 걸 제가 4시간이라고 6만원 주는 걸 해가지고 지금 도시농부 없이는 지금 농촌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거를 했는데 요거는 1시간인 1시간하고 만원 대신에 1시간하고 조금 여력이 되는 사람은 1시간만 자원봉사 좀 해달라. 아예 안 되겠다 나 집에 가겠다 하면 그냥 가시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앉아서
마늘 그걸 하는 걸 한 시간만 더 해달라. 그걸 농민을 돕고 나라를 돕고 젊은이들이 부양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시간이라고 한 시간 자원봉사하는 일하는 바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냐.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TV 보면서 우울하고 몸이 많이 아파 하던 중에 여기 와서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요 빼빼로 쪼크를 사가지고 우리 도청을 찾아왔는데 제가 못 만났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그냥 널려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요. 10시에 문 열는데 9시, 8시 반부터 와서 기다려요. 끝나고도 안 가. 이런 일을 우리 스님들과 제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자비의 신천이고 우리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길 아닌가 합니다. 일거리는 무한정 있습니다. 무한정. 지금 뭐 여기 그 김치공장에 보은에 있는 김치공장 보은 어디? 보은 군수님 어디 왔어요? 보은 보은에 이김이라는 김치공장이 있는데 거기 김치공장 하루에 쪽파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1톤이 필요해요. 1톤 1,000kg 1톤이 왜 필요하냐? 종가집 김치를 파김치를 거기서 만든다. 그 김치를 파를 어디서 가져오냐? 보령 서산에서 가져오고 저 전라남도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 까서 가져오지 말고 가져오면 우리가 다 까줄 테니까 양파 10kg 따는데 22,000원씩 받는데 우리가 까면 19,000원을 할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마늘 그 꼬다리 그 까는 게 그게 기계 할 수 없습니다. 뭐 꼭 그 끄떡머리 따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이게 도사입니다. 도사. 저하고 비교하는 매 평생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일이 뭐 무슨냐 그 트럭이 갔습니다. 이제 내일 갑니다. 저 전라도에 가서 밭대기 해가지고 쪽파를 사가지고 와서 쫙 놀아주고 쫙 걷어서 김치공장 가고 또 가서 가지고 다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한번 내질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돈은 제가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하나도 안 씁니다. 농산물 절처리에서 한 5,000원 벌 수 있습니다. 5,000원? 5,000원은 여기에 기업인들이나 사람들이 1년에 수백억씩 사회복지 공동 모금에 갔는데 주니까 그 돈을 여기다 주겠다는 거예요. 바꾸는데 어른들 구한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걸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완전히 노인들이 다 그냥 노인전에서 고소만 치는 게 아니라 한 시간씩 일하고 우리 노자 이 운동으로 새마을운동보다 더 크고 근무기보다 더 큰 변화가 우리 있고 우리 대한민국 노인들이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도 일을 해서 나라에 기여도 하고 돈도 벌자 하는 일로 전개되게 되면은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스님들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도청에 오시면 좋은데 오늘 거기서 하셨어도 좋은데 도청이 뭐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그 향나무 일제 조선 총독이 심한 거 다 제가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임명되어 있던 이 현수막장 거기는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저 현수막이 내용이 뭐냐면 스님 김용환 도지사 일 많이 했다 잘났다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200만원씩 들어줘 하나에 저거 2년 동안 한 번도 하나도 안 절대 붙이지 다 비워야지 비워 공에 오른쪽까지 하는 거 저 위에 충청북도 조그맣게 하나 붙여놓고 저 국기계양대 밑에 제가 정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잘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모를 막으려고 거기다가 경비실을 만들고 거기다가 향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거 없애버려 이게 공연장이 됐어요. 잔디 광장이 됐어요. 여기 이 향나무가 서 있던 게 향나무 없어서 이렇게 넓은 쌈지 광장이 됐습니다. 이게 저 도청 서쪽 단위 쌈지 광장.
저기 앉아서 시민들이 책 보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던, 왼편으로 돼 있던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옥원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옥상을 다 저렇게 정원으로 만들었다. 그 뒤에 내가 주차장 만드는데 지금 우리 윤술관이라고 만드는데 내년에 50년, 내년에 거기에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 식당이 300년 들어간 식당에 위에다가 물의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위에 옥상에. 저기서 식사하시고 거기는 주차 공간이 305대입니다. 지금 저 도청 근방에 그동안 차 못 대시고 했는데 차 지금 현재 1000대 만들었고 1500대 만들고 우리 도청 안에 한 5,600대 만들고 청주역 자리에 150대 만들었고 도청 지금 짓고 있는데 405대가 만들어지고 차를 댈 수 있어야 관광이고 나발이고 뭘 하지. 도청 근방에 지하 주차장이 한 대도 없는 그런 도를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람들이 오냐, 구도심이 어떻게 사냐는. 그것을 해내야 충청북도가 다 같이 잘 살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살지. 공장만 때려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것을 미리 수천 년 전부터 미리 깨달으신 분들이 부자들이셔요. 그 좋은 산과 좋은 풍수에 절을 짓고 그 도량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서 쉬게 만든 것이 불교의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같은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는 말씀 드리고 스님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사단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하는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면은 대박납니다. 지금 그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하는 도시농부, 농산자서전, 의료비 후불제, KU학생, 그 다음에 못난이 김치, 지금 얘기하는 그 일하는 마포를 다 지금 국회에 진행되고 있는 예산에다 다 실으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또 다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떻든 충청북도는 위치만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 혁신을 충청북도 같이만 하면 충청북도 김영한 같이만 하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농촌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소멸지역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지방대학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열리고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일단 우리가 작년에 1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가서 해라. 쟤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알아보러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천에 지금 물어보니까 48개의 땅대기가 떨어져 있죠. 근데 농사 어떻게 지시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스님들도 지금 이제 소림사 그 축구단도 하나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 그렇지 않나 옛날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못 쓰는 땅이나 관리 안 되는 땅은 우리 너한테 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로 다 사줄 테니까. 그래서 균형기촌하는 사람 농사 짓게 만들고 스마트밤 만들고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제가 긴 얘기 해봐야 욕만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그치겠습니다만은 제 취지는 다 받아들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도민들을 잘 섬겨서 충청북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이후에도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스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심의 부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대한민국의 중심하면 충청북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북도. 고맙습니다. 네, 다들 인사해 주시고요. 네,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도지사님께서 충청북도의 발전에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우리나라의 중심이라면 그 중심에 충청북도가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불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우리 불교는 서로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덕스님의 권고의 제의까지 잘 들었습니다.